제주도는 옛날부터 말을 키우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랑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주도의 목축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형치기라든가 밥 불리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제주도에는 바람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섬 안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의 그 생활사, 문화 그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제주는 그 1만 8천 신이 존재하는 신화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태생이기 때문에 제주도 신화에 관심을 갖고 제주도 여성 신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여신 설문대 할망에서부터 그 다음 부엌의 신인 조항 할망까지 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신화가 살아있는 섬의 아름다움을 이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바다에서 자랐고, 그리고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용천수들이 많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의 주제가 흐르는 섬이고 거기에 이제 용천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아주 그 샘솟는 그 깨끗하고 아주 시원한 용천수를 작품 속에 이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